제가 총장님 축사를 대동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한아프리카재단 여운기 이사장님, 외교부 불어권국제기구 정부대표 광대수 대사님, 지중해지역원 윤용수 원장님, 임기대 아프리카연구센터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내 아프리카연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아프리카연구센터 개소 이후 아프리카연구 활성화를 위한 여러 노력과 성과를 보면 총장으로서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3일째를 맞이하는 학술대회는 국내의 저명 학자들과 더불어 아프리카 경제, 역사, 문화, 정치 문제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주제를 담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어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글로벌 사회에서 매우 유의미한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외대 아프리카연구센터는 아프리카 55개국 중에서도 북서부 아프리카와 중부 아프리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이 지역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를 확보하지 못하여 국가 차원에서도 연구를 장려하고 많은 연구자를 배출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프랑스어권 국가 간의 국제기구인 프랑코폰이 대거 가입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외교의 다변화와 아프리카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동북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참가국으로 이 불어권 기구인 프랑코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동시에 종교적으로 이슬람권 문화가 지배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희 부산 외대는 프랑스어과 그리고 아랍어과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프리카 연구가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맺어 국가와 지역, 나아가 대학의 후진 양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산외대는 학교의 특성에 걸맞게 학생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 전 세계 곳곳을 저희 학교 출신 학교 학생들이 누비고 있지만 유독 아프리카만은 학생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활동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학과, 동아리 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아프리카연구센터가 개원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정말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올해 저희 학교를 중심으로 부산 외교 포럼을 출범하였습니다. 부산 외교 포럼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동 부산을 중심으로 한 민간 외교의 성과를 드높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도 아프리카 국가들은 점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기에 부산 외교 포럼과의 유기적인 협력도 기대가 됩니다. 아프리카는 전 세계가 갖고 있는 기후 온난화, 불평등, 분쟁 등의 문제를 갖고 있지만 그 어느 지역보다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곳입니다. 새 정부 차원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활로는 경제를 비롯해 외교, 문화 등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2주 전 정부는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지역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아프리카에서 제2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새로운 경협 파트너를 발굴 육성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 아프리카연구센터가 이런 기대에 부응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임기대 센터장님을 비롯한 아프리카연구에 관심 있는 교내 교수님들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근본 학술대회를 통해 더 많은 아프리카연구자들이 저희 학교와 연을 맺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아프리카연구센터 학술대회를 축하드리며 오늘 와주신 네 명 학자와 학문 후속 세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